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가리라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가리라, 정철호. 또 가리라, 세월도 가리라, 바람도 가리라. 하물며 슬픔이야. 햇빛처럼 부서지며 당신도 가리라.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도 어딘가에서 한 줌의 먼지가 되었습니다.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건 세월이 정말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. 똑같은 세월인데 누구한테는 늦고 누구한테 빠른 것은 다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. 세월의 반비례로 몸은 늦어집니다. 그러다 영원히 멈추어질 날이 오겠지요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혹시 누가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이라고 하겠습니다. 왜냐고요? 지금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. 가리라, 정철호. 또 가리라. 세월도 가리라. 바람도 가리라. 하물며 슬픔이야. 햇빛처럼 부서지며 당신도 가리라. 네, 오늘은 가리라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